아직도 내가 어린애인 줄 아신다니까? 생아! 뭐? 그래도 인간들은 위험하다고? 아, 나도 알아! 누구보다 잘 안다고. 생아! 생아? 응? 자,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인어의 상어 피하기 쇼쇼쇼! 과연 어린 인어가 강력한 상어를 피할 수 있을까요? 엄마, 이러다 인어가 다치면 어떡해요? 예, 넌 바보냐? 세상에 진짜 인어는 없어. 저거 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. 근데 저렇게 쪼만한 애도 인어행색을 하면서 돈을 버네. 아, 세상에. 진짜 인어가 있으면 내 애완동물로 키우면 딱인데 말이야. 아들, 무슨 소리야. 당연히 진짜 인어가 있으면 잡아다 실으면서 화장품을 만들어야지. 그럼 아마 대돈을 벌겠지. 야, 못생긴 인어면 그래도 되는데 이쁜 인어면 내 애완동물 삼을 거라고요. 이거는 양보 버튼! 근데 뭐 인어는 다 가짜니까. 저도 인어는 동화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. 상어에게서 살아남아 물속에 걸려있는 종을 때리면 인어의 승리입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모두 인어쇼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아쿠아리움 인어 공연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들어주십시오. 아... 오늘도 수고했어, 예린아. 엄마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그리고 우리 귀여운 상어도 수고했어. 장아! 어? 아빠! 저 오늘 참 잘했죠? 우리 예린이 점점 날이 갈수록 연기 실력이 늘고 있어. 그럼 아빠, 오늘 저 잘했으니까 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놀러 가보면 안 될까요? 사탕후루? 그게 엄청 먹어보고 싶어요. 네? 그건 절대 안 돼! 아빠가 항상 말했지. 인간은 조심해야 한다고. 우리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새 잊은 거니? 아, 여보, 진정해요. 아, 예린아, 이제 가서 자야지. 네, 엄마, 아빠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아빠는 아직도 내가 어린애인 줄 아신다니까? 상어! 뭐? 그래도 인간들은 위험하다고? 아, 나도 알아! 누구보다 잘 안다고. 상어! 저기...
아까 공연을 보던 손님이잖아. 어떡하지? 너 진짜 인어였구나. 아까부터 봤는데 한 번 더 숨을 안 쉬고 물속에만 있던데. 저기 너에 대해 알고 싶어.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? 내가 그쪽으로 갈게. 어떡해. 생각해보니 난 수영 못하는데. 이너 꼬리가 사람의 다리로 변했어. 넌 여기 있으면 안 돼. 와, 예쁘다. 어? 뭐? 아니야. 놀랐지? 미안, 이너는 내가 처음 봐서. 아, 물론 너가 이너라서 예쁘다는 건 아니고. 어쨌든 돌아가. 그리고 내가 인어라는 사실을 꼭 비밀로 해줘. 만약 누구한테 발설 한다면. 아니야, 그건 걱정 마. 절대 말 안 할게. 이건 나에게 너무 특별한 순간이니까. 아, 그리고 내 이름은 준서야. 나는 예린이. 인어인 너의 모습도 다시 봐도 너무 예뻐. 오늘 대화 즐거웠어. 저기 예린아, 괜찮으면 내일 다시 만날래? 내일은 아쿠아리움 안 열어. 그럼 밖에서 만나지 않을래? 밖에서? 어떡하지? 나도 너무 나가고 싶지만 아빠가 허락해 주시지 않을 텐데. 그래도. 그럼 사탕후루 그거 먹을 수 있어? 탕후루? 그럼 당연하지. 딸기탕후루도 맛있고 귤탕후루도 맛있어. 우와. 내가 뭘 본 거지? 꼬리가 사람 다리로 변해? 그럼 진짜 인어인 거야? 거기다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던데. 좋아, 좋은 생각이 났어. 뿅. 구독. 좋아요. 안녕.